훈민정음을 칭송하라. 훈민정음은 조선 세조 1443년은요 12월에 만들어 1446년은요 9월 상순에 공포함 뒷날 한글로 불리게 된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 체계를 해설한 책을 이른다 훈민정음의 판본에는 해례 공주 판문공과 언해본이 있고 그 밖에 훈민정음의 본문에 해당하는 일부분인 예의본이 있다 실록본은 예의본이며 완전한 책의 형태를 지닌 것은 해례본이다 해례본은 두부로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된 것과 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 것이 존재한다 세종의 어제선과 본문에 해당하는 예의 밑에 그리고 전지가 쓴 서로 구성되어 있다 예의는 세종이 직접 지었는데 한글을 만든 이유와 한글의 사용법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해례는 성상문 박행년 등 세종을 꽃피라며 한글을 만들었던 집현전 학사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세종의 서문은 이러하다 세종 임금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위대한 한글 칭송하라.